이번 시간에는 셋업 과정에서 체중이 너무 뒤에 있거나 또는 너무 앞에 있는 셋업을 교정하기 위한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면에서 평소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뒤에 있어도 잘 칠 수도 있고 앞에 있어도 잘 칠 수가 있겠지만 필드에 나가면 약 70%가 경사면이기 때문에 올바른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면 경사면에 들어가면 샷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좋은 드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반이 잘린 폼롤러를 준비했는데요. 폼롤러를 통해서 제가 밸런스를 느껴보는 겁니다. 적절한 앞뒤 밸런스를 느끼면서 아, 이 정도 밸런스가 나의 중심이구나를 느껴보면서 셋업을 하시고요. 이런 느낌을 통해서 공을 한번 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 내가 너무 앞에 있었구나 뒤에 있었구나를 한번 느껴보는 건데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는 제가 체중이 너무 평소에 앞에 있었구나라고 느껴지신다면 약간 앞쪽을 밟고 뒤쪽에 뒤꿈치를 들고 공을 쳐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을 통해서 평소에 너무 앞에 있던 골퍼라면 뒤에 놓고도 한번 쳐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반대로 너무 뒤에 있는 골퍼라면 이와 같이 뒤꿈치 쪽에 폼롤러를 놓고 앞쪽에 체중을 실어놓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통해서 반대로 너무 뒤에 있다 그러면 앞에다 놓고도 쳐보고 나 자신이 앞에 있었다 그러면 뒤에 놓고 쳐봄으로써 반대적인 느낌을 통해서 중간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써 너무 밸런스가 앞에 쏠려 있거나 뒤에 쏠려 있는 셋업을 하는 골퍼에게 도움이 되는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